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제가 마스카라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마스카라를 맛깔나게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은 다 끝난 상태인데 마스카라만 안 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평소에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 예를 들면 오늘 뭐 립스틱이 못 발렸으면 오늘 화장은 망했다. 뭐 마스카라가 잘 안 됐으면 뭐 피부 표현이 잘 안 됐으면 오늘 화장은 망했다. 약간 이런 기준이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제 기준 중에 하나가 마스카라가 잘 안 되면 오늘 화장은 좀 그리고 눈 화장이 좀 많이 좌지우지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에뛰드하우스에서 신상 마스카라와 함께 제 모든 영상에서 나온 제가 진짜 애정하고 사랑하는 닥터 마스카라 픽서 본품과 리베나이 리무버 본품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기획 세트도 함께 출시가 됐다고 해요. 바로 요 제품인데요. 이렇게 마스카라 본품, 그리고 픽서 본품, 리베나이 본품 이렇게 해서 진짜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제가 그 가격을 보고 이걸 도저히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가격은 뒤에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할 때 그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해요. 먼저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해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마스카라를 이용한 영상으로 한번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었잖아요.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 유목민 분들께 정착할 수 있는 마스카라라는 주제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정착하라 5초 리얼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눈을 클로즈업해서 마스카라 하는 걸 처음 찍어봤는데 이렇게 한올한올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코덕들 알죠? 이런 영상 볼 때 희열 느끼는 거. 여러분들도 희열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께 신제품이랑 기획 세트를 같이 소개시켜드리면서 기존의 컬픽스와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신제품의 레시펀 볼륨픽스 마스카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컬픽스 마스카라의 스펙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단품 가격으로 볼륨픽스는 14,000원 그리고 컬픽스는 12,000원 가격은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가격이고요. 근데 제가 이거 단품이 지금 1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기획 세트가 본품이 들어있는데 14,000원이에요. 마스카라 단품도 14,000원인데 기획세트도 14,000원. 어떻게 안 살 수가 있겠어요. 컬러를 살펴보자면 볼륨픽스는 블랙, 브라운,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출시되었고 컬픽스는 블랙, 브라운, 버건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능으로 살펴보자면 볼륨픽스는 볼륨 그리고 컬링 두 가지 모두에 신경을 쓴 제품이라면 기존의 컬픽스는 자연스러운 컬링에 더 초점을 둔 제품이에요. 브러쉬모를 살펴보자면 볼륨픽스 브러쉬모가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통통하고 대신 모가 더 촘촘하게 박혀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이 다른 만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도 살짝 다른데요. 볼륨픽스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볼륨이 티나게 빡!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워터프루프인데 클렌징이 쉬운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 컬픽스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컬링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클렌징이 어려워도 지속력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여기서 잠깐! 노동! 어떻게 워터프루프인데 클렌징이 쉽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서치해서 찾아본 결과 물에는 안 녹지만 클렌징 성분에는 잘 녹는 그런 포뮬러를 더해줘서 워터프루프이지만 클렌징이 쉬운 그런 제형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진짜 여름철 물놀이 갔을 때 바르기 좋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기획 세트 속 마스카라 픽서와 마스카라를 한번 이제 발라보도록 할까요? 꾸꾸! 진짜 여기 마스카라만 생기면 오늘 진짜 메이크업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당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를 꼼꼼하게 해줘야겠죠? 뷰러는 에뛰드 하우스의 뷰러를 준비를 했고요. 속눈썹을 뷰러 안에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주신 뒤에 윗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눈두덩이를 이렇게 눌러줘요. 집어주고 아래로 향하게 속눈썹을 잘근잘근 씹어서 내려줘요.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내려주듯이 해야지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컬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올리는 것보다는 내려주는 게 좋아요. 저 이렇게 한 번만 해줬는데 지금 속눈썹 살아난 거 보이세요? 와우. 그리고 저는 속눈썹이 짧고 둥근한 방으로 나 있어서 이렇게 여러 번 찝어서 해주는 타입이고요. 이렇게 중앙 부분이 바짝 올라간 게 보이시면 앞 뒷부분에 짧고 진짜 몇 가닥 없는 속눈썹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컬링이 안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은 따로 집어서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앞부분은 이렇게 먼저 잡아준 다음에 내려줄 건데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전 내려주듯이 집어주거든요. 속눈썹이 짧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뭔가 빨리 끝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집어주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도 잡아서 바깥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끝까지 속눈썹을 제대로 컬링을 해주고요. 반대쪽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속눈썹을 컬링을 해줬고요. 다음으로는 에뛰드의 마스카라 픽서. 진짜 제가 정말 애정하고 몇 통을 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오래 썼고 제 모든 메이크업 영상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아이잖아요. 그 마스카라 픽서를 이용해서 속눈썹의 컬링을 고정시켜주도록 할게요. 원래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픽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 소장하고 있는 롱래쉬, 이거는 퍼펙트 래쉬, 이거는 기획세트 속에 있는 제품인데요. 오늘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 이 기획세트 속에 퍼펙트 래쉬만 사용해주셔도 진짜 슬픈 영화를 봐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눈물을 흘려도 진짜 번지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속눈썹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컬링력 그리고 고정력 정말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마스카라 픽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퍼펙트 래쉬 픽서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바를 때 큰 주의사항은 없고 그냥 꼼꼼하게 가볍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액상이 골고루 묻었다 싶을 정도로만 이렇게 위에 퍼펙트 래쉬를 발라줬고요. 저는 아래 속눈썹이 정말 짧고 숱도 없고 이렇게 딱 붙어있어서 뷰러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언더에는 이 롱래쉬를 발라주기 때문에 오늘은 롱래쉬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롱래쉬 안에는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발랐을 때 속눈썹 길이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마스카라를 발라보면 진짜 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픽서를 발라주신 뒤에 이런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뭉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볍게 한번 쓸어서 정리시켜주도록 할게요. 픽서가 마르는 동안에 보통은 블러셔나 립을 발라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다 했으니까 시간을 빨리 감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그냥 시간 동안 저는 말리면서 핸드폰을 하다가 왔는데요.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과정이 있는데 뷰러를 한 번 더 집어줘요. 픽서를 해주고 뷰러를 한 번 더 집어주면 저는 고정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뷰러를 한 번 더 집어준 후 마스카라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기획세트 속에 들어있는 볼륨픽스 마스카라 블랙 컬러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를 잘 바르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짧고 이리저리난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바를 때는 개인적으로 한올한올 올라간 느낌을 좋아하지 막 뭉쳐있는 느낌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양 조절을 먼저 해줄 건데요. 이렇게 꺼낼 때도 여기 입구에서 먼저 양 조절을 좀 해줍니다. 속눈썹이 직접적으로 닿는 겉부분에 이렇게 솔이 막 뭉쳐져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등에 살짝살짝 걸어서 양 조절을 2차적으로 해줍니다. 발라줄 때는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살살살살 지그재그 해주면서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냥 띡띡 빗어버리기만 하면 꼼꼼하게 발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그재그 해주면서 발라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정리도 해주고
끝부분에 짧은 속눈썹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발라주신 뒤에 한번 떠서 확인해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너무 넘치는 부분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떼어내서 좀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가볍게 마스카라를 해주는데 한올한올 올라간 느낌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볼륨도 진짜 비포 애프터 보면 많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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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윗속눈썹 마스카라를 다 발라줬는데요. 이제 아래 속눈썹도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 아래 속눈썹은 진짜 짧고 살에 딱 가까이 붙어있는 느낌이 강한 속눈썹이라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되게 커요. 마찬가지로 양 조절이 정말 정말 중요하겠죠? 연하게 스쳐준다는 느낌으로만 한번 스쳐주시고 되게 마스카라가 잘 발렸어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다 발라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발라주다 보면은 끝부분의 길이가 막 너무 다르거나 뭉친 부분이 한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긴 부분은 손가락 끝으로 잡아서 이렇게 떼어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면봉을 부러뜨리면 이렇게 좁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면봉을 한 세 개 부셔야 이 정도 뾰족하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뭉친 부분, 뭐 두 가닥씩 붙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이를 이렇게 갈라서 떨어뜨려서 한올한올 느낌을 더 내주는 거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도 되게 커서 이 작업은 진짜 꼭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저는 눈이 긴 편이는 아니라서 사실 언더 속눈썹이 너무 과하면 눈이 더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에 뭉친 부분이나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조금 조금씩 떼어내주도록 해요. 이렇게 해주면 마스카라 바르기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스카라 바르기 그리고 추천해드리는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제가 나름의 꿀팁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을 담아서 이렇게 마스카라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꿀팁을 이용하셔서 마스카라 정말 잘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예쁜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 특히나 여러 가지 정보, 옷이나 화장품이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